저는 C키로 편곡을 했습니다. 뭐 이유는 없어요. 그냥 C키가 편하고 쉬울 것 같아서 했습니다. 뭐 A키로 해도 뭐 반주는 뭐 상관없겠죠?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. 아빠 곰, 엄마 곰, 애기 곰. 아빠 곰은 뚱뚱해, 엄마 곰은 날씬해.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. 이쪽 잘 난다. 자, A하고 E 코드 만나보죠. 자, 그 상태에서 C 코드로 우리는 합니다. 그래서 앞에 보시면, 자, 이 핑거 스타일 곰세 마리. 지금 이 곡을 연주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코드를 알아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C 코드는 여러분들이 코드표를 나름대로 검색하셔서 C 코드를 잡으신 다음에, 그리고 이 피코스트랄 측에서는 오른손 기호를 알아야 됩니다. 자, 오른손 여기 보시죠? 보이시죠? 오른손에 이 엄지를 P라고 합니다. 요거 기호는 아셔야 돼요. P. 그 다음에 이 검지죠? 검지. 검지 손가락을 I. 뭐 영어로는 인덱스 핑거라고, 그걸 줄여서 I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, 요거 손 잘못 피시면 안 됩니다. 이거 뒤집으시면 안 됩니다. 큰일 납니다. 네, 눕혀서 이 가운데 손가락을 미들 핑거라고 해서 가운데 손가락 M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A는 이거는 뭐링 핑거인데 뭐 A라고 했네요. 이유는 모르겠어요. A래요. A. 해보세요.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은 원래는 핑키 핑거죠. 새끼손가락. 근데 CH라고 나왔네요. 이것도 이유를 모르겠어요. 왜 CH인지. 뭐 독일어인지 뭔지. 아무튼 그 대신 기타들은 오른손은 기본적으로, 왼손은 아까 1, 2, 3, 4라고 했지만, 오른손은 P, I, M, A, C, H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기호로 P, I, M, A, A, M, A, I 막 이러면서 설명을 합니다. 저도 악보를 보시면, 여기 보시면 P하고 M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. 여기. 보이시죠? 자, C 코드 밑에 보면 M도 있고 P도 있죠? 이게 표시가 안 되네. 왜안 되지? 갑자기 안 되네요. 자, 아이고야. 그냥 끄자. 자, 음표에, 그쵸? 우리 삐니님 센스 짱! 저보다 낫네요, 진짜. 음표에 있습니다, 음표에. 아이, 말로 하면 될걸. 도구 작고, 안 된다고. 짜증, 무리고. 자, 음표에 보면 P하고 M이 있습니다. 그럼 무슨 말이냐면, P, 엄지랑 M, 가운데 손가락. 뒤집으시면 안 됩니다. 자, 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1번, 3번을 칩니다. 자, 타브 악보 보시는 법은 요 1이란 건 숫자로, 아까 손가락 숫자 1입니다. 아가 아니라 실수할 뻔했다. 죄송합니다. 1번 플랫을 말하는, 2번 줄에 1번 플랫을 잡으란 소리고요. 그 다음에 5번 줄에 3을 잡으란 소리입니다. 앞에 처음 것만 보면. 잠깐만요. 나갔다 올게요. 짠, 다시 왔습니다. 자, 그래서 P하고 M을 가지고 이렇게 잡은 C 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저기 악보에 나와 있는 대로 치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? 그리고 I는 집게손가락, 검지손가락이니까 자, 3번과 2번 줄은 M과 I로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. 됐죠? 그 다음에 한 집에 있어 가볼게요. 한 집에 있어도 그대로 C코드를 유지한 상태에서 P하고 A를 5번 줄과 1번 줄을 치고,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요 3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한 집에 되죠. 그 다음에 아빠 곰도 새끼손가락만 띄었다 붙여줬다 하면 되죠. 330, 330. 그리고 치는 거는 M하고 A 같이 치면 되고요. 330, 330. 그리고 C 코드일 때 엄지는 5번 줄 쳐야 해요. 아,
내가 설명하다가 갑자기 댓글을 보면서 피디님이 설명한 걸로 읽고 막 그래. C 코드일 때 엄지는 5번 줄을 쳐야 해요. 우리 피디님 대단하네. 자, 애기곰 하면 다시 또 C 코드에서 자 손가락만 바꾸면 되죠. 오른손 P하고 M만. 자, 여기서는 C 코드를 잡고 새끼 손가락만 잡아 1번 줄을 3프렛을 눌러줬다가 떼었다 눌러줬다 떼었다 하면 끝납니다. 악보에 맞춰서 다시 여기서부터 네 번, 네 마디를 쳐볼게요. 곰세 마리. 됐죠?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. 그 다음에 아빠 곰, 퉁퉁한 아빠 곰. 아빠 곰은 이것도 똑같이 C 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3프렛을 잡아줍니다. 그래서 이 악보에 나와 있는 대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P, A랑 A를 같이 반복하면서 마지막 1은 M으로 쳐준다는 거. 음표에 보면 M이라고 나와 있죠. 그 다음에 뚱뚱에는 코드가 G 코드로 나와 있습니다. G 코드 잡은 상태에서 똑같이 또 쳐봅니다. 지금 G 코드 합니다. 뚱뚱해. 이것도 A랑 M만, 오른손 A랑 M, P는 베이스만 쳐주고 해볼게요. 뚱뚱해. 됐죠? 그 다음에 엄마 곰은 날씬합니다. 자, 엄마 곰은 날씬하다 해줘야 돼요. 자, C 코드 잡고 또 똑같이 1번 줄 3프렛을 잡아줍니다. 그러면 됩니다. 엄마 띄고 새끼손가락 띄고 다음에 날씬해 똑같이 G 잡고 날씬해. 네, G 코드는 6번 줄 엄지로 쳐야 해요. 또 읽었어. 네, 감사합니다. 자, 마지막 애기곰은 너무 귀여워. 네, 귀엽죠? 자, C 코드 잡고 새끼손가락으로 또 1번 줄 3을 잡습니다. 그 다음에 띄고 곰 0이니까 곰 음은 M 손가락으로 치는 겁니다. 다음에 너무 귀여워. 자, 너무 귀여워. 이 부분은 C 코드 잡고 너무 귀여워. 이 여워는 이 C 코드에 왼손에 2번 손가락으로 3번 줄 E를 눌러 E플랫을 눌러줬다가 띄면 됩니다. 너무 귀여워. 됐죠? 너무 귀여워. 다시 G 코드 잡은 상태에서 2번 손가락을 들어서 E플랫 3번 줄을 눌러줬다가 입니다. 그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. 이영 여워죠. 그래서 그다음에 마지막 희쭉희쭉 잘한다. 희쭉희쭉이에요 아니면 으쓱으쓱이에요? 아무튼 저는 희쭉으로 전했는데, 자, 코드가 G 코드, 우리가 G 코드 1, 2번 줄 잡는 G 코드 있죠. G 코드인데 1번과 2번 줄까지 잡는 G 코드. 자, 이 G 코드 모양 그대로 한 상태에서 8플랫까지 옵니다. 이 중지가 8까지 오게. 8.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은 2가, 저기 뭐야, 7플랫 5번 줄에 오겠죠? 나머지 저기 새끼손가락과 3번, 4번 손가락은 8플랫, 1번 줄과 2번 줄에 있겠죠? 그러면 그 상태에서 또 타박부 있는 대로 치면 됩니다. 희쭉 됩니다. 멋있다. 희쭉 으쓱 뭐 이런 뜻. 희쭉 됐죠? 그 다음에 잘한다 잘해. 잘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잘한다 이 뜻이겠죠? 희쭉 음표 주의하면서 잘한다.
이 한, 이 3을 왼손 3번 손가락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 그 다음에 이어질 포지션에 용이하기 때문에 손가락 움직임이. 그래서 0은 아무것도 잡지 않고 A로만 1번 줄 잘 0 치고, 그 다음에 한은 새끼손가락으로 웬만하면 잡으시면 좋겠습니다. 한,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은 C코드 모양 그대로 3하고 1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 해보면 휘축부터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. 마지막 요거 자, 오늘의 레슨의 포인트입니다. 오늘 요거 설명하려고 지금 계속 아빠고 뭐 안뚱뚱해 애기고 만기고 막 하고 했던 겁니다. 자, 마지막 이 마침 요거 안 하면 서운하죠. 요거 안 하면 진짜 보잘것없는 곰새말인데, 잘한다. 요거 한 이상 갑자기 저급이 명품이 되는 순간입니다. 너무 쉽다고 아빠들 분들 그냥 나가셨던 분들 계신가요? 자, 오늘의 레슨은 곰새마리아가 아니라 이거였습니다. 이런 기타로 할래니 갑자기 할래니까 안 돼. 자, AH란 게 뭐냐면 인위적인 하모닉스라고 줄임말로 AH라고 합니다. 기타 용어에서 내추럴 하모닉스가 있고 뭐 하모닉스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오늘은 인위적인 하모닉스를 배우는 겁니다. 내추럴 하모닉스란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냥 뭐 이런 것들 있죠. 뭐 이런 소리가 그냥 누르지 않고 이렇게 대고 치는 걸 인위적인 내추럴 하모닉스라고 하는데요. 그 대신 또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굳이 뭐 저기 뭐야 하모닉스 내추럴 하모닉스 아닌 곳에서도 나는 거를 내추럴 하모닉스라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인위적인 하모닉스를 오늘 배워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탁 이거 치는 건데 뭐냐면 C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요 1 있죠. 1이 뭐냐면 이 잡고 있는 1이에요. C코드에서 2번 줄 1플랫을 잡고 있는 거 있죠. 1플랫 2번 줄을 1이 측배손가락으로 1번 손가락으로 잡은 상태에서 이 누른 줄에 12플랫을 더하면 13플랫이 되죠. 13플랫이란 것은 플랫으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. 이게 13번째 있는 플랫이거든요. 플랫이 아까 우리가 첫 통기타 저기 왕초보 시간에 배웠던 금속 막대를 플랫이라고 해요. 플랫의 위, 이 지판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플랫의 위를 이 집게 손가락으로 살며시 댑니다. 댄 상태에서 이 엄지가 숨어 있죠. 이 엄지, 오른손의 엄지, 엄지로 엄지 손톱, 엄지 손톱 있죠. 손톱 다 있을 거예요. 손톱으로 밑에 줄을 쳐주는 거예요. 자, 보이시나요? 탁 이렇게 집게 손가락은 오른손 집게 손가락은 대고 있고 대고 있는 상태에서 밑에 속에 보면 이 오른손 엄지, 예, 엄지가 숨어 있습니다. 뒤에서 줄에 단 상태에서 한번 이걸로 이렇게 툭툭 쳐줍니다. 기타 줄을 친과 동시에 탁 띕니다. 되죠? 뭐냐면 대고 치고 지금은 12플랫 기타에서는 하모닉스가 나는 구간이 아무것도 잡지 않았을 때 12플랫 위를 치면 하모닉스가 납니다. 그러면 여기서는 1번 줄을 잡았기 때문에 1플랫을 잡았기 때문에 2번 줄 1플랫을 잡았기 때문에 2번 줄 12플랫 위에 있는 13플랫을
대고 치면 하모니스가 나옵니다. 그럼 예를 들면 C 코드를 잡고 쳤을 때 C 코드에 이맨 위에 있는 5번 줄 3플랫을 잡고 있는 이 5번 줄 3플랫을 잡고 있는 이 3번 손가락의 하모닉스 위치는 3플랫을 잡고 있기 때문에 15플랫, 5번 줄 15플랫 위치에서 소리가 납니다. 소리가 나죠? 그 다음에 이 C코드 2번 손가락이 잡고 있는 2플랫, 4번 줄에 잡고 있는 것은 2플랫이기 때문에 12 더하면 14플랫, 4번 줄에 소리가 또 나옵니다. 집게로 플랫 금속막대 위로 해서 가볍게 대야 돼요. 누르시면 안 돼요. 살짝 댄 다음에 이 속에 숨어 있는 엄지로 탁 튕겨주는 엄지로 탁 튕겨주는 거예요. 줄을 튕겨주는 것과 동시에 뛰시면 돼요. 대고 있으면 안 되고요. 치고 뛰고. 자, 그 다음에 이 C 코드에서 이 3번 줄은 아무것도 잡지 않거든요. 잡지 않았기 때문에 12 플랫 위를 또 치고 뛰고. 그 다음에 1번 줄, 2번 줄 2플랫은 아까 설명했듯이 13플랫을 집게손가락 플랫 위를 올려놓고 엄지 숨어있는 엄지로 자 숨어있는 엄지 숨어있죠? 이걸로 이렇게 탁 튕기는 거 코딱지 파서 튕기듯이 탁 튕기는 거예요. 소리가 납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 1번 줄도 1번 줄은 개방이 0이죠? 아무것도 잡지 않죠? C코드에서는 그러니까 12플랫 12플랫을 잡고 또이 엄지로 이렇게 코딱지를 이렇게 파서 탁 튕기듯이 튕기면 됩니다. 집게에서 손가락으로 12플랫 2를 올리고 엄지로 튕기세요. 튕기고 뛰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하나씩 연습하면 돼요. 자, 수업 시간 마쳤습니다. <수업 마쳤다. 자, 이런 식으로 오늘 배운 거는 핑거 스타일의 테크닉 중에 하나인 인위적인 하모닉스를 배웠습니다. 그래서 곰새마리를 통해서 하모닉스도 배우고 또 곰새마리도 배워서 또 여러분들이 주변에 뭐 조카가 있거나 아이가 있거나 또 조카, 손녀가 있거나 여기 손녀 있으신 분들 없죠? 다 3학년, 4학년, 5학년 또 고딩 네 혹시 있다면 쳐주시면 아주 뭐 좋아할 겁니다. 놀라고 자 해볼게요. 다시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. 해보면 C 코드를 잡고 그대로 잡고 G로 잡아서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전체 연주 참고하시라고 들려드리겠습니다. 시작. 여기까지 오늘 3교시 왕십제의 핑거스타일 왕십고 재미있는 핑거스타일까지 오늘의 강좌를 마치겠습니다.